LG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 45GR 9호 QE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지난 1월 9일 종로 롤파크에서 열렸던 LG전자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 출시 설명회에서 신제품 게이밍 모니터 3종과 새로 나올 게이밍 패드와 함께 특별하게 선보여졌는데요. 시온팀 또한 이번 행사에 참석하여 훌륭한 모니터들을 직접 감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LG 울트라기어는 2023년에도 LCK의 공식 스폰서로 활동하고 있는 덕분에 게이밍에 특화된 성능은 물론 실제 경기용으로 사용 중인 모니터까지 등장했죠. 25GR75FG 제품이 바로 그것으로 마침 선수들의 리그 오브 레전드의 플레이 장면이 틀어져 있었기에 현장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27형 사이즈의 생생한 화질을 구현한 OLED 게이밍 모니터 27GR95QE, 더 실감나는 게이밍 경험을 완성할 수 있는 게이밍 패드 UGP90HB가 있었고, 마지막은 역시 대화면의 고해상도로 특별히 눈에 띄었던 45GR95QE 제품입니다. 그 커다란 크기에 걸맞게 LG전자의 2023년 신제품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큰 존재감을 가졌는데요. 지금 자세한 설명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5GR95QE의 화면 크기는 대각선 기준 113cm로 45형이라는 거대한 화면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3449x1440 해상도를 가진 WQHD 모니터로 곡면형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의 전체적인 외형은 게이밍 감성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슬림한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후면부 양측과 전원 부분에 헥사곤 라이팅이 배치되어 화려한 조명을 통해 게이밍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조명의 색상과 작동 방식은 당연히 설정에서 직접 조정할 수 있죠. 연결 단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두 개의 HDMI 2.1 단자, 한 개의 DP 1.4 단자, 한 개의 업스트림과 두 개의 다운스트림으로 나뉜 USB 3.0 단자, 3.5mm의 오디오 출력 단자, 마지막 SN-PDIF 광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45GR95QE는 미국에서 주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전시회인 2023년 CES에 출품되어 컴퓨터 하드웨어 및 부품 부문에서 2023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그만큼 뛰어난 기술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형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이 모니터의 곡면 디자인은 무려 800 레이디어스라는 곡률을 자랑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더욱 실감나는 화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OLED 디스플레이의 특징인 스스로 빛을 내어 무한대에 가까운 명암비와 정확한 색상을 표현한다는 점, 시야각의 끝부분이 흐려져 잘 안 보이는 인지도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색 왜곡이나 밝기 변화 없이 완벽에 가까운 시야각을 지원한다는 점이 합쳐져 게이머들에게 항상 압도적인 몰입감을 느끼게 해주죠. 모니터를 장시간 쳐다볼 시 느껴지는 피로감도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요. 빛 반사 현상이 덜한 저반사 안티글레어 패널을 사용함과 더불어 블루라이트를 상당히 낮춘 덕분에 기본적으로 눈이 편안하며 장시간 시청도 눈에 부담을 덜 줍니다. 당장 시온팀 또한 오랫동안 모니터를 쳐다봤음에도 별다른 피로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커브드 모니터는 지금까지 경험한 일이 적은 편이었지만 사용 내내 어지러움으로 인한 부담감은 전혀 없었죠.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부분으로는 리모컨, 사극 단자, DTS 헤드폰 X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리모컨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으로 전용 리모컨을 통해 멀리서도 모니터의 전원, 소리 조정, 모드 변경 등을 편리하게 설정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45GR95QE 제품의 모든 기능들은 전부 옵션 설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컨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마치 TV를 조작하듯이 빠르게 작동시킬 수 있어 리모컨 하나만으로 정말 많은 점이 바뀐 기분이었습니다. 전원 버튼 옆엔 마이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극 단자를 지원해 복잡한 연결 없이 바로 꽂아서 쓸 수가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DTS 헤드폰 X 기능의 경우 헤드폰 및 이어폰 상에서 입체 음향을 구현해주는 최신 음향 솔루션입니다. 전문 음향기기 없이 그저 일반 이어폰과 헤드폰만으로도 풍부한 가상의 3D 사운드를 들으면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하드웨어 보정을 사용해 색 성능을 최적화시켜주는 LG 캘리브레이션 스튜디오, 두 개의 디바이스에서 나온 콘텐츠를 PVP와 PIP를 이용하여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어 여러 작업이나 게임을 할 때 매우 편리한 멀티태스킹 등의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FPS 게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높은 주사율과 반응 속도이죠.
45GR 9호 QE 모니터의 경우 최대의 240Hz 주사율과 0.03ms대의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어 끊김없이 부드러운 게이밍 화면을 체험시켜주며 HDMI 2.1을 지원하여 빠르고 강력하면서도 잔상을 최소화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두 그래픽카드 제조사의 핵심 기능인 엔비디아의 G-Sync 및 AMD의 프리싱크 프리미엄 기술을 지원하는데요. 이것들은 고해상도 게임 시 발생하는 화면 찢어짐과 버벅거림을 줄여주기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둘 중 어느 그래픽카드를 사용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환상적인 그래픽 변화를 위한 HDR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게임에 최적화된 세 가지 화면 모드들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풋 신호 지연을 최소화해 즉각 반응이 가능하도록 만든 액션 모드, 어두운 화면의 명암비를 높여 숨은 적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다크맵 모드, 화면 중앙에 조준점을 표시해 사격 시 정확도가 향상되는 조준점 모드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이밍 전용 화면 모드들을 활용하여 45GR 9호 QE 모니터에 출력되는 실제 게임 플레이 구동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과 실제 화면 시청엔 차이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45GR 9호 QE는 올해 1월 25일에 출시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사용해보았던 개인적인 감상평을 짧게 전해드리자면 평소 곡면 모니터에 가지게 되었던 안 좋은 선입견을 깨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넓은 울트라와이드 화면에 곡면형 OLED 디스플레이라는 특징 덕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듯 게임 플레이에선 항상 압도적인 몰입감을 제공했으며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는 화면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신기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평면 모니터와는 달리 장시간 쳐다봐도 눈이 쉽게 피로되지도 않는다는 것 또한 장점이었죠. 그간 곡면 모니터에 적응을 하지 못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입문함으로써 정말 좋은 경험을 한 것과 동시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군요.